안녕하세요. 운세구미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기의 신살이죠. 월공 귀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살은 월공 또는 월공 귀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말뜻 그대로 어두운 밤에 홀로 떠있는 달을 빗대서 이름 붙여진 신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환한 보름달처럼 그 형상이 가진 의미 그대로 월공 귀인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쉽고 월공만이 가진 특유의 정제되고 매력적인 인기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공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내 사주가 월공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월공은 특별히 일지가 아닌 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지 자리는 바로 여기죠? 이 월지를 기준으로 천간에 위와 같은 글자들이 놓이게 되면 내 사주가 월공 귀인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 사주를 출력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위에 쇼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천간에 월공에 해당되는 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작용력은 커지게 된다, 인기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월공이 없는 사주라도 운에서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내가 월공 글자를 받게 되면 그 작용력이 아주 크다, 체감상 그 해는 월공의 힘이 내가 느끼는 만큼 강하게 들어온다, 제 여러가지 경험상 월공은 도화나 홍연만큼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신살이다 이렇게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월공이 가진 그 특성과 배경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월공은 인기의 신살답게 내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혼자서 받기 쉽다. 월공 귀인은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밤에 떠있는 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밤하늘에는 오직 달 하나만 주인공이고 달이 두 개 뜨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즉 월공 귀인의 사주는 모두의 주목을 받기 쉽고 특히 타인에게 나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매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월공 귀인의 글자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힘을 주는, 도움을 주는 용신 이나 희신의 글자라면 그 인기의 작용력은 훨씬 더 강하게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공을 조금 디테일하게 더 풀어보겠습니다. 월공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사주에 편관 정관이 많으면 이성의 인기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게 되고요. 특히 월공은 또 다른 인기의 신살이죠. 도화살과 연계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주에 도화가 많고 월공까지 천간에 잘 떠있으면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나 또는 무대 위에선 강사 아니면 미디어 예술계에 종사할 확률이 있습니다. 또 월공과 함께 사주에 병화 정화가 많은 분들 역시 인기의 무게감은 더 짙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월공이 대체 왜 인기의 신살로 불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공이 인기의 신살로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사주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음양의 그 답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시면 음양은 곧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음의 활동은 가을, 겨울이고 양의 활동은 봄, 여름이죠. 월공으로 조합되는 글자를 찬찬히 뜯어보면 목국 운동을 하는 해묘미, 즉 봄의 기운을 가득 물고 있는 해묘미란 글자에서는 금이, 즉 가을을 뜻하는 경금이 월공을 뜻하고요. 여름을 뜻하는 인오술 글자에는 월공이 수, 즉 겨울 글자를 의미하는 임수가 월공 귀인을 뜻하게 됩니다. 내가 봄이면 가을이 월공, 내가 여름이면 겨울이 월공. 여기서 뭔가 짚이는 게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월공의 인기는 음양의 밸런스가, 계절의 밸런스가 딱 들어맞았을 때 나에게 인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월공에는 음양의 작동 방식이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크닉을 갈 때 날씨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온화한 날씨에서 가장 기분 좋게 피크닉을 갔다 올 수 있듯이 사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조후가 맞으면 일단 기분이 좋다, 운의 향배가 좋다. 이건 월공을 떠나서 조금 첨언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월공은 음양의 균형이 맞았을 때 따라오는 인기의 형태다. 그래서 월공 특유의 고풍스럽고 우아한 인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월공 귀인이 있는 사주는 월덕 귀인이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명예를 높이는 월덕 귀인이라는 신살과 반드시 충돌하게끔, 반드시 싸움이 만들어지게끔 세팅되어 있는데요. 이건 인기를 얻는 만큼 내게 적도 많아질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사주에선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월공을 가진 분들은 또는 운에서 월공이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특히 내 말의 무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 있게 전달되고 강하게 실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나의 처세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아한 인기의 신살인 월공 귀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운세곰 경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